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오늘 하루 의대 증원에 항의하는 집단 휴진에 나섭니다. 파업은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등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소속 의사들이 있는 병원 신곳에서 이루어지며 외래 진료나 비응급 수술 등이 중단됩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대학생 A씨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검토 중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서울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아내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걱정을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해병특검법에 대해선 먼저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보잉 여객기 타이어 파손으로 승객들이 비상탈출한 데 이어 이번엔 세네갈에서 보잉 여객기가 이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를 포함해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내외로 오르는 등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